이번 시즌 후웨이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니꺼니꺼니! 아이야! 캐시브로 기물 복제가 가능한 10사기적인 성능. 1코는 한 판만에 복제가 가능하고, 2코는 두 판, 5코는 다섯 판이죠. 기물의 코스트에 따라 복제 난이도가 달라진 우리의 후웨이. 후웨이 덕에 5코 삼성도 몇 번 뽑아보고, 삼성 뽑을 때 참 유용한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 배치노트를 주목해주시면, 예술가의 이스터에그를 찾는 게 더 쉬워집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예술가는 단일 시너지를 가진 후웨이를 뜻하는 것일 거고, 그럼 이 다음 문장. 후웨이가 이스터에그가 있었어? 사실 후웨이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스터에그가 있습니다. 복사를 기물뿐만 아닌 아이템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오른의 유물, 특성의 고서까지 복사가 되는 미친 이스터에그. 이거 개사기잖아! 하지만 개사기까지는 아닌 것이, 이런 잡다한 녀석들은 복사하기까지 총 7턴이 걸립니다. 아이고, 7턴은 너무 길다. 실전에선 전혀 못 써먹을 것 같은 이스터에그군요. 그렇다면 이 배치노트, 이스터 따옴표 에그 따옴표를 해서 강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지. 라이엇이 이렇게 생각 없이 배치노트를 쓰진 않았을 텐데. 아! 롤체 에그 하나 있잖아. 황금알! 그렇습니다. 롤체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에그 황금알을 저격한 것이 분명합니다. 황금알 복사해줘, 황금알 복사해줘, 황금알 복사해줘. 어쩐지 요즘 황금알 복사로 댓글이 도배되더니 이런 이스터 에그가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해볼 것은 황금알을 복사해서 랄브 아니 전설의 쌍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황금알은 무조건 마지막 증강에서만 등장하고, 거기다 프리즘 시너지에서만 나오는 매우 예민한 녀석입니다. 그렇게 강제로 프리즘 증강으로 만들어주는 차원문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마지막 증강 골드 도가자! 아유 새끼, 골라도 하필 아유! 다시 반드시 도움이 되는 차원문이 떠야 합니다. 돌리고 돌리고 에라이 섞였지만 어찌어찌 마지막 증강 코앞까지 왔고, 제발 프리즘 증강 가자!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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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다시 이번엔 모든 증강을 프리즘으로 만들어주는 프리즘 연회가 있습니다. 백골잼 올 프리즘 증강은 모두가 좋아하기에 당첨될 만합니다. 제발 당첨! 매우 기분 좋은 스타. 기분은 좋지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황금알 증강을 뜯어보자면, 플레이어 대상 전투에서 승리 시 부하기 타이머를 한 턴만큼 가속합니다. 즉 이기면 알스택이 두 배로 줄어서 더 빨리 깔 수 있다는 뜻. 분명 엄청난 혜택이지만 알복사 챌린지에선 매우 안 좋은 조건입니다. 후웨이의 알복사는 7턴이 지나야 가능한데, 몇 번 이겨버리면 복사가 되기도 전에 알이 깨져버리는 수가 있죠. 그러니 황금알을 먹는 순간부터 연패를 해야 된다는 뜻. 게임 후반에 연패를 한다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알을 먹기 전까진 피백을 유지해주는 것이 관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운 좋게 황금알을 먹었다 해서 안심할 게 아닙니다. 정작 알을 복사해줄 후웨이 자체가 없다면 말장도루묵이죠. 그러니까 이번 챌린지를 정리해보자면, 연속으로 피관리를 미친듯이 해서 마지막 증강을 황금알로 먹었는데 그때 마침 상점에 후웨이가 있어주는 것. 그 누를 로또를 사러 가라 임마. 자, 모든 이론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첫 증강을 뭘로 먹어야 좋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도가자. 혜자 누님이야? 둘 다 좋아서 살짝 고민했지만 금방 결정됐습니다. 해지펀드는 100원을 모아야 증강이 발동하는데, 지금 100원을 모으면 피관리는 개나 줘버리는 꼴이 되죠. 일단 승리부터 해야 합니다. 바로 엎쳐서 물량 승부를 봐야겠군요. 아니 시작부터 5레벨 뭐냐, 미친 거냐고. 야 이 치사한 새끼들아, 정정 당당하게 승부하네. 미안하지만 챌린지를 위해선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다섯 마리 몰라. 잔인하지만 3레벨 친구들을 두드려 패서라도 올라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가지고 너무 센 상대를 만나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남은 피는 90. 까딱 없다 임마. 이 체력이라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증강의 시간. 지금 당장 이겨줄 수 있는 증강이 필요합니다. 현재 쓰레쉬가 이성이기에 거대 괴수 증강이 좋아 보이는군요. 바로 4괴수를 만들어주고 다시 연승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우자 타임. 체력 받아라 상신아. 우와 여신인가? 나이스 타이밍. 피가 간절한 챌린지에서 피를 주다니, 하늘이 돕는 이번 판.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지고 또다시 조우자 타임. 다륜한 빌려드립니다. 다음 상대를 알려주는 애쉬 조우자. 그렇다면 다음 상대를 봐줘야겠죠. 다음이. 힘이 너무 많은 다음 상대. 이런 건 피지컬로 극복해야 합니다. 럭스는 가장 멀리 인적을 속박하기에 배치만 바꿔준다면 충분합니다. 으아! 속박은 예민한가. 으아! 그때
2라운드를 보내주고 드디어 마지막 증강까지 딱 한 턴 남았습니다. 역시는 역시 자연빵 후베이는 등장하지 않았군요. 이렇게 되면 다음 턴에 황금알이 뜬다 해도 내정지가 심각하게 옵니다. 그럴 땐 저 같은 늙은이를 위한 시스템이 있죠. 팀 구성을 미리 짜놓는 겁니다. 뭐야 갑자기 행운을 왜 올려 이 행미세야. 뜬금없어 보이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5행운부터 매판 피가 이씩 차는 효과가 있죠. 후반 연패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5행운으로 조금이라도 피를 채우면서 맞아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 판도 승리를 해주고 대망의 마지막 증강 타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자 가보자. 슛! 슛! 아 제발 슛! 으악! 드라이브 도가자! 기적같이 마지막 리롤에서 등장한 황금알. 이제 남은 일은 후회를 찾는 것. 돈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엎쳐야 합니다. 집 팔고 차 팔아서라도 찾아보겠습니다. 으악! 바로 그림싸기를 투입시켜주고 이제부터 황금알을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내 단점을 찾는 것이요? 자 진정하고 일단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4륜안으로 다음 상대를 정찰해주겠습니다. 으디 한번 줘보시지. 쉐라 새끼들 왜 이렇게 약해? 응 앞알이야. 응 앞바드야. 응 우리 주인장 탈주했어. 비상 초비상 어떻게든 져야 합니다. 일단 필요한 기물 빼고 다 팔아야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파느라 행운도 팔아버리고 시작된 전투. 아프웨이 실화냐. 알봉사까지 해주는데 대접을 이따구로 하냐. 후웨이가 죽어도 좀 불안하지만 역시 숫자 싸움에선 안 되는군요. 나간 친구 덕분에 매우 매우 매살맛을 시전했습니다. 일단 정신 차리고 빠르게 5행운부터 맞춰야 합니다. 돈을 다 써서 겨우 맞추는데 성공했군요. 야 알 110 스택 이거 뭐야? 알 보시면 스택이 겹쳐 있습니다. 알 스택에 10과 복사 스택에 1이 겹쳐서 110으로 보이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남은 복사 스택은 6스택, 6연패만 더하면 된다는 뜻이고 남은 피는 84. 행운으로 피 이식 채워가면서 두드려 맞아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피 3차인 거 아니야? 계산 왜 이래? 응 패치 전엔 3씩 차서 증시를. 네, 혹시나 알복사를 버그로 취급하고 사라질까봐 미리 찍어뒀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또 귀신같이 알복사를 막아버린 라이어. 이쯤 되면 진짜 저를 저격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쉐기가 연예병 걸렸어. 하지만 라이어, 저의 이 녹화 버튼은 또 막지 못했군요. 아무튼 계속해서 연패를 이어가지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알스택. 복사 스택인 2스택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까꿍. 알고 보니 2와 9가 겹쳐져서 9가 사라진 것이었군요. 계속해서 두드러 맞고 있는 탐상싱이 알 들추기에 은근 재미 들렸습니다. 남은 복사 스택은 3스택. 후웨이가 자연빵으로 이성이 떠졌지만 이성이 된다고 해서 복사 스택에 이점이 생기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도 피 관리를 위해선 꼭 필요한 녀석이죠. 그럼에도 두 번을 너무 세게 맞아버렸고 남은 피는 26. 마지막 한 턴을 맞아도 절대 죽지 않을 피지만 손이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 등장한 티모 조우자. 다음 전투 결과 맞추면 돈 내린 배팅 미친 거냐고 라이어. 승리 배팅을 맞추면 돈을 더 많이 주지만 저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7스택을 위해 져야 하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한 턴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상대방 숨도 무실 정도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남은 피는 13. 나 심장 떨려 상신아. 괜찮습니다. 이제 때가 됐거든요. 라이브 도가자. 드디어 알복사 스택을 다 채웠습니다. 넷코 넷코 넷. 드디어 세상의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근데 알 색깔이 왜 이래 이거? 상했냐? 이 새끼 동서 똑바로 안 하냐? 유통기한테 한 걸 어떻게 먹으라고? 상한 알 같은 게 생겼지만 상관없습니다. 색깔은 누리끼리 하지만 속은 꽉 차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행운 보상은 깨야지 상식아. 행운 스택이 꽤나 맛있게 쌓였지만 보상까지 남은 턴은 2턴. 2턴 더 맞으면 알복사고 뭐고 재알이 터지게 생겼습니다. 바로 버려야겠군요. 야 이 새끼야 의리네 갖다 버렸냐? 여태까지 같이 한 추억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기웅신. 이제부터가 진짜 위기입니다. 알은 복사됐지만 까기 위해선 한 번은 이겨야 하는데 아까 행운의 후웨이까지 찾느라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일단 패치 전에 가장 사기 기물이었던 카이사를 위주로 덱을 짜주고 이번 상대는 아니 뭔 남성이 이리 많아. 외치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상대는 삼성적을 완료한 신화대. 체급 차이가 너무 나서 랄부가 떨릴 지경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라이엇의 딸내미가 있죠. 미쳐버린 먹 데미지. 심지어 제조권의 관통 시너지로 딜라인부터 터뜨려버립니다. 이 시절 카이사는 후성도 씹어먹는 싹 오피 기물이었죠. 자 이제 알까기 스택까진 대턴이요. 아니 아직도 대턴이 남았다고. 방금 한 턴 이겼기에 이 스택이 까질 것이고 남은 턴은 단 한 턴. 날부가 너무 저녁 이거야.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복사된 알이 먼저 부활했습니다. 전략과 은간의 찬템, 오른템까지 마치 무디르가 쓰기 좋은 아이템들이 떠졌습니다. 한 턴 더 기다리기엔 매우 위험했는데 오히려 좋아. 먼저 깐 알 덕에 쉽게 승리를 따내고 이제 찐 알의 부하 차례. 이거야. 이번 보상은 왕관 하나에 56골을 주는군요. 이렇게 알복사로 황금알 두 개를 먹은 레전드판이 완성됐습니다. 레버까지 쳐버리고 전략과 은간 두 개로 12마리 필드를 완성한 버그급판. 안 그래도 라이어 딸내미 스쿼드인데 물량에다 밸류까지 집어넣으니 덱파워가 미쳐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노려볼만한 게 하나 생기죠. 남은 우디를 3마리. 집 팔고 차 팔아서라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디르가 미친 듯이 안 보입니다. 해도 해도 넘을 정도로 안 나오는 우디르. 100원 가까이 돌렸는데 단 한 마리가 안 나오는 우디르 새끼. 울떨결에 자야락한이 7마리가 됐습니다. 노선 변경. 이건 자야락한 삼성으로 가야겠군요. 남은 자야락한 한 마리. 제발. 이롤이 그렇게 느려서 어디다 쓰겄냐? 개 새끼야! 누가 안 나와서 내 정지였잖아! 욕심이 부른 대참사. 너무나 허탈해집니다. 이렇게 찝찝하게 끝낼 순 없죠. 마음을 비워라. 챌린지를 성공한 걸 떠나서 내 자신이 못해서 우코삼성을 못 뽑은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항상 피가 없을 땐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립니다. 방구석에서 롤체밖에 안 하는데도 그때의 긴장감과 손떨림이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능은 못 보여드립니다. 하지만 노력은 보여드릴 수 있죠.